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현재 대세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의 기대감을 모멘텀으로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한농화성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농화성이 어제 29% 상한가 거의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전구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한농화성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두 분 중에 나현진 대표님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제 한농화성이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부담스럽지만 네. 이 한농화성이 원래는 이 손세정제에 들어가는 성분이 계면활성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올 상반기에 좀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도 상승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전고체 배터리에 또 이런 계면활성제하고 비슷한 성분의 전해질 핵심 소재가 들어가는데 고분자 전해질 핵심 소재를 지난해부터 LG화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에서도 앞으로 그 이제 계속 배터리에서 뭐 화재가 좀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면 그에 따른 그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 부분은 충분히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한농화성도 뭐 손세정제는 물론 사용을 많이 하고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뭐 100억 수준으로 본업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뭐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도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밸류상으로도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뭐 오늘 당장은 전일 너무 그 빠른 상승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겠지만 네.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 여력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뭐 꿈의 배터리다라는 식의 뭐 닉네임 별명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김민수 대표님이 사실 네. 전고체 배터리를 뭐 만들면 좋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상용화 시키려면 그러면서 이런 모멘텀을 일단은 지금 초반에 받고 있는데 이런 상승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에 꿈의 배터리라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향해서 모든 또 업체들이 관심이 높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장 앞선 쪽은 도요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전고체 배터리를 채용한 자동차를 시연하면서 기대감은 높았지만 딱 10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네. 그쪽도 10분만 되는 거 아닐까요? 배터리가? 네. 10분하고 효율 딱 떨어지니까 네.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다 돌아가시라고 네. 뭐 기자들 돌려보내고 그랬다는데. 네. 근데 지금 한 2주 전에 추석 전에 한농화성에 대해서는 개장 방송 때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때 눈여겨봤던 부분들이 이쪽으로 될지 몰랐고요. 네. 네. 얻어 걸리셨군요. 네. 기존 제품 중심으로 대산 공장에 설비 증설을 했다라는 쪽이 눈에 띄면서 한 360억을 투자했다는 관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이제 글리콜 에텔이라고 하는 이쪽이 매출의 한 30%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반도체나 LCD 세정제로 들어가면서 LG와 그리고 캠트로니스 롯데케미칼로 납품하다 보니까 그러면 앞서 이어지는 이제 전방 산업들 나쁘지 않는 상황에서 이쪽에 대한 증설까지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아니었나 싶은데 시장은 다른 걸 바라보네요.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전해질을 개발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지면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됐는데요. 이게 지금 부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LG화학과 한국화학연구원과 같이 국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좀 확실한 업체들과 수행을 한다는 입장 쪽에서 최근에 뭐 CIS도 그렇고요. 이런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개발을 하는 소식들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3,4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과 함께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어떤 100억대, 그래서 올해 하반기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주가 수준이 과거 대비해서는 높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밸류로 같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주가가 뭐 개발 완료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어떤 개연성과 함께 움직이는 단계이다 보니까 약간 부담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패턴으로 보게 되면 계속 한 번 더는 더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농화성 올해 초에 한번 시세가 쭉 나왔다가 그 뒤로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뭐 기존에 하고 있는 뭐 계면활성제나 아니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2차전지 전구체 배터리가 이 테마를 엮이면서 어쨌든 어제 처음으로 이 2차전지 테마로 시세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 시세는 분출할 수 있다. 이 테마를 충분히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두 분은 공통적으로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과연 이 한농화성 오늘도 더 상승하면서 불을 뿜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주가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